2018년 대법원에서 개인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 대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역 거부는 종교적,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군에 입대하는 것에 대하여 또는 병역의 의무 전반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대체복무요원 63명이 소집됐습니다. 이들은 하루 8시간 근무하게 되고 현역보다 2배가 긴 36개월 복무를 하게 되며 사회복무요원처럼 동네 출퇴근이 아닌 교도소란 다소 특수한 환경에서 일반병처럼 합숙하는 체계로 생활하게 됩니다. 지난달 26일 대전교도소에 소집된 63명은 현역병이나 보충역이 입영전 받는 군사훈련은 받지 않으며 앞으로 3주간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로 배치돼 36개월간 교도소에서 교정시설의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무기를 쓰는 방호 업무 등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월급과 휴가 등의 처우는 현역병과 동일하게 근무 태만이나 복무 이탈 시에는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역병처럼 일과 종료 후나 휴일엔 휴대전화를 쓸 수 있고 종교활동을 위해 북은 종교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체복무제 시행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당시 현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어 올해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편입 기준 등의 후속 조치가 완료돼 이날 시행에 이르게 됐습니다. 모종마 병무청장은 과거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병역제도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된 매우 뜻깊은 날이다며 소수자의 인권과 병역 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는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를 했지만 전쟁 게임을 즐겨 살상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가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4일부터는 국방부에서 이들에 대한 명칭을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로 확정했습니다. 또한 이번 달 23일로 예정된 대체복무요원 2차 소집 대상은 42명입니다.